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김홍길 회장님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 발족과 임명 사항을 수행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까 김홍길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민통합위원회는 포용과 통합을 위해서 활동을 그동안 줄곧 잘 해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구 5천만,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여섯 나라는 시민통치를 했거나 제국주의 지배를 했던 나라들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가 바로 일곱 번째 그 3만 불, 5천만 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규모는 굉장히 커졌는데 그동안에 우리 현대사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 격차가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재벌 위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3만 불이라고 하지만 그 계층 간의 격차가 아주 큰 그런 나라고 또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갈등 또 남쪽 내에서도 이념적인 갈등 이런 것이 아주 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냉전이 아직도 존재하는 전 세계적으로 냉전은 다 해소가 되었는데 아직도 한반도는 냉전 속에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포용과 통합이라고 하는 가치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기회는 중요한 그 단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셨는데 실제로는 광주형 일자리가 사회 통합을 이뤄내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선도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노사 간의 관계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 민정,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시민과 지방정부, 노사, 민정이 공동으로 그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임금은 3,500만 원이지만 다른 그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체육 이런 그 사회 간접적인 사회 안전망을 뒷받침을 해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거의 5천만 원 상당은 가처분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모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노사와 민정이 합의해서 만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모델을 만들고 나니까 실제로 군산에 가면 군산형 일자리, 구미에 가면 구미형 일자리, 창원에 가면 창원형 일자리, 울산에 가면 울산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그 정책 방향들을 많이 제시하는 걸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노사 간의 노동자의 임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안전망을 뒷받침하는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임금은 좀 적게 받아서 수출 경쟁력은 늘리더라도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서 하나의 통합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3만 불이 넘는 국가 중에서 이런 사회통합형 그 대통합을 이룬 나라들은 4만 불, 5만 불까지 발전을 했고 그런 나라들이 스웨덴이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그렇게 발전을 해갔습니다. 그런 사회적 통합을 못 만든 나라들은 그 3만 불을 넘어섰지만 크게 더 이상 발전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라든가 스페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해오던 임금인생투쟁만을 가지고 그 노동자들의 권익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나가는 아주 좋은 모델을
금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모델을 더 확장시켜서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갈등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의 6.25 전쟁을 치르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남북 간에도 갈등이 심했고 또 남쪽 내에서도 이념적인 갈등이 아주 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정상회담을 벌써 세 번이나 했습니다. 4월달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다시 남북정상회담을 그 4차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전임 대통령 때는 그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정상 간의 합의사항이 그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말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3년의 임기를 더 남기고 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차근차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잘 되면은 비로소 한반도의 분단체제가 마무리 짓고 평화공존체제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 그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기회는 우리가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의미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회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지금 갖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공항에 출국하실 때 제가 환송을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번에 갔다 오면은 남북정상회담을 잘해서 이걸 이끌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당에서도 이런 기회를 잘 문재인 대통령이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국민통합위원회에서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마 분단사 70년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고 그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다시금 이런 기회를 만들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분단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남북 간에, 북미 간에, 또 남북미 간에 평화체제가 올 수 있는 노력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의 통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 간의 소득 격차가 크고 이념적으로 대립되기 때문에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이 관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제는 포용의 관점에서 소통을 많이 해서 사회 통합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 국민통합위원회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홍길 위원장님이 김대중 대통령 그 옆에서 대통령이 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을 많이 보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본인에게 사형 선고까지 했던 세력을 다 포용하고 사면하고 그런 아주 큰 역사적 안목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셨던 분입니다. 우리 김홍길 위원장님이 그런 선친의 그런 철학과 사상을 잘 이어서 이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께 항상 그 대표님.